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조건 수익내는 실전부동산 경매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요. 네. 원래 부동산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입니다. 네네. 아, 그럼 작가님은 일단은 이 경매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경매로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신 분인가요? 저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셨나요? 처음에 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뭐,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네네. 다른 거를 하다가 네. 이제 다른 일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 2의 직업을 네. 찾다가 친구가 이제 한번 경매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막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읽고 네네. 이제 내가 이거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매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서 시작을 책을 막 닥친 대로 읽었어요. 네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경매를 하면서도 사실 직장을 상당 기간 오래 다녔습니다. 다니고 네. 또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뭐 네. 책도 쓰게 되고 뭐 하면서 네. 저는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네. 가난하고 싶지 않다. 아... 그냥 그거였어. 내가 지금 하는 네. 일을 사실 평생 할 수 있었고 소득이 넉넉했다면 네. 그 경매라고 하는 걸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성실하게 아무리 네. 60세까지 해도 내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엄청 두렵죠. 네, 경매도 두려운데 전 가난이 더 두려워서 네, 네. 그래서 네. 경매를 했고 경매로 처음 낙찰받은 게 이제 위장임차인 물건이었는데 네. 그 1억 6천만 원짜리를 8,700만 원에 받으면서 네. 그거 한 개로 사실 연봉 이상을 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와 내가 경매 초보가 네. 낙찰 한 개 받아가지고 연봉을 벌었으면 네. 나 평생은 돈 걱정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더 공부를 좀 깊이 했고 전 처음부터 좀 그 공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네. 아주 빡세게 했고 임차인이 실제로 이게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막 보면서 네. 저같이 한 사람 네.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예. 저같이 많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좀 그 미래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직장을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좀 늦게 그쵸? 이 위기를 예. 맞아서 그쵸. 뒤늦게 시작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위기를 어쩌면 20대, 30대 좀 빨리 만나신 분들은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매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많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뭐 얼마나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뭐 그 보면 이제 막 경매 보면 네. 반지하고 뭐 이해하시고 네. 막 힘든 거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저도 많이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용돈 만 원으로 일주일 다녔어요. 오, 아, 네. 2천 원으로 하루를 살았는데 이게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쵸. 가난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란 제 동생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던 거예요. 위기의식이군요. 결국은 그 가난한 거를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정도 민감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민감 나는 이거를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는데 네. 뭐 되겠지 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숨이 막혀요. 그래서 이 위기감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냐 많이 막 못 먹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네. 미래는 없었다. 미래가 없었다.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사치하고 막 텅텅거리고 살고 싶고 막 외제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막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까지는 아닌데 아, 내가 일주일에 용돈 만 원으로 대학 힘들게 다닌 것처럼 노후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네. 경매를 했고 삶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네. 물론 자산도 늘고 소득도 옛날에 1년 벌던 것보다 한 달 소득이 더 많으니까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였냐면은 네.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게 네.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경매는 그 평생 직업이거든요. 예. 사실 평생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나 늙어서도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겠다. 그때 제가 그 원룸 전세 6천만 원 했을 때 이제 전세 자금 대출로 돌렸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내가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내공도 많아지고 실력도 많아지고 자신감, 그다음에 성공의 경험, 그다음에 주변 또 인물들이 또 다 네임드세요. 제 네. 이제 지인들 보면 그래서 제가 점점 더 또 발전해 나가면서 자산도 커지고 실력도 커지고 하니까 앞으로 뭐 무리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삶이 저는 바뀌었습니다. 어. 아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친구가 이제 경매를 권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 2016년도. 2016년도. 그럼 그 친구는 지금 경매 하고 있나요? 아니 안 해요. 그 친구. 아 그렇지 권유를 해주고 자기는 이제 낙찰 받아서 안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공부만 한 아예 건가요? 아예 안 했고 네. 그 친구는 이제 그때가 네. 신혼이었는데. 네.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키우고 하면서 뭐 부동산 투자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청약으로 집이 생겨가지고 지금 입주했어요. 오, 그 청약이 적은, 되셨군요. 적은 집. 네. 아. 그래서 저 그 다음 스텝 할 때는 뭐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말만 하고 본인은 안 하더라고요. 오, 와, 그 위기의식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나를 이렇게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굶어 죽는다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내 가족까지도 내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연금 같은 게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장녀고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내가 좀 잘 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위기를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남보다 막 가난하긴 했는데 막 굶어죽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어렵게는 살았죠. 여유는 없었어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같은 건 없이 그냥 겨우겨우 살았죠. 근데 가난도 적당히 가난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주 못 견디게 가난하면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근데 못 견디게 가난한데도 적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제 삶이 그 돌파구 없이 평생을 이제 패배감 속에서 사는 거죠.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제가 만나는 지금 이제 부자들 있잖아요. 저는 주로 투자자들, 강사님들 많이 보는데 남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대대로 부자인 사람은 없고요.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한 부자들인데 다들 다 남보다 가난했어. 못 견디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것도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태워가지고. 그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처음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그렇게 연봉 이상을 이제 벌 수 있구나 한번 해서 그걸 하시고 바로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더 했어요. 한참을 더 해서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이 소득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편하게 쉬는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 주말엔 달리 돌아다니고 또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일을 다 하면서 해야 됐고 이제 제가 처음에 낙찰받은 집이 이제 공사가 덜 된 집이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신축 빌라여가지고 공사가 이제 싱크대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 껌껌한 밤에 찍었어요. 퇴근하고 가서 막 찍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사람이 힘든 건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해도 끝이 없다라는 그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한참 더 다녔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럼 그 확신을 가지게 된 뭐 특별한 투자 물건이나 뭐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점점 그쪽이 잘 안 됐었어요. 회사가요? 저는 이제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 임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월 소득이 정해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그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뭐 교육생들도 만날 거고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강사로 활동하시면 만나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뭔가 기회를 보고서 오는데 그 중에서 어쨌거나 성공한 사람도 소수고 대부분은 뭐 아까 친구분처럼 뭐 안 하거나 아니면은 네, 하다 말거나 이러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위기 의식이 조금 부족하면 네. 그 경매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현실이 네. 더 무서워야 아~ 경매를 선택하는데 아~ 이제 네. 그 경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 그 절차상의 이제 두려움도 그쵸. 있고 내가 낙찰받은 것보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네. 이제 현실은 아 나 이제 남들 다 투자해서 돈 번다는데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그쵸. 이것도 두려움이야. 네.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놓고 봤을 때 네. 현실의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은 악착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네. 경매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못하는 것 같아. 결국 경매는 권리분석의 네. 핵심이 아니라 스스로 물건을 검색하고 임장하고 입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렇죠.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네. 예전에 구본영 선생님 책에 보면은 네. 그 유조선에서 불이 났잖아요. 실화예요 이거는. 실화인데 유조선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있으면 다 죽어요. 아, 네. 확실한 죽음. 근데 뛰어내리면 네. 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뛰어내린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실한 죽음이냐 가능한 네. 삶이냐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뛰어내리는 게 맞는데 그쵸. 뛰어내린다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죽는 그 가만히 있어서 죽는 건 그냥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네. 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그 유조선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새까맣고 너무 높거든. 그쵸, 그쵸. 그래서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경매 잘못 받았다가 죽진 않거든요. 그쵸. 죽진 않죠. 근데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제일 걱정하는 게 명도더라고요. 명도? 글쎄, 사실 명도는 네. 절대 안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쵸. 네. 저희는 이제 법무법인이잖아요. 네. 그 유치권 뭐 이런 거 명도하다 보면 조폭도 명도를 해요. 네. 저희 행거사 유튜브 네. 칼 들고 네. 나오는 그분은 저기 조폭 아니세요. 근데 어쨌든 아주 격한 그런 명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 입찰할 때부터 그렇게 나올 거 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명도를 많이 두려워하세요. 네. 그 사람이 막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네. 막 그런데 사실은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많이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누가 열세겠어요. 낙찰받은 나랑 집에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는 이 상대방이랑 그리고 또 가서 보면 막상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꼭 이제 망해서만 나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그쵸. 협의가 예.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쵸. 사실 명도를 많이 두려워하세요. 사실 명도는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요? 저희는 법무법이니까 명도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은 뭐 일정 비용을 주면 명도까지 완료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오. 그냥 네. 저 열쇠 딱 주시거든요. 네. 오. 성장님. 네. 야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아니 저희 법무법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도 그 민사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사무장님은 이제 조폭도 명도하시기 때문에. 명도 아파트 명도 같은 거는 굉장히 네. 부드럽게 잘 달래서 점유하시는 분 마음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잘 내보내요. 그래서 명도 두려워하실 게 낙찰도 안 받고 명도 그렇죠. 네 낙찰만 네. 낙찰부터 받고 무서워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명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시세 조사하고 물건 고르는 게 어려워요. 내가 가진 돈으로 네.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잔금을 챌 수 있는지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제 이거를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 그게 지금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나름 싸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지역도 있긴 해요. 더는 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지역들. 그래서 물건 고르는 게 어려워요. 사실 진짜 해보면 네. 해보지도 않고 명도 두려워하는 사람 있고 네. 하려고 덤벼보면 물건을 고르는 게 두렵죠. 고르는 게 무섭죠. 근데 선택은 언제나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경매가 아니라 네. 실제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이 가격에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없을 것인가. 그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의 그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고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21년도 뭐 전고점 9월 이후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주 급한 것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급한 거 이상한 실거래 네, 아주 네. 낮은 거래가 딱 찍혀요. 네. 그러면 소유자들이 나 팔아야 되는데 이게 딱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 밀려. 그럼 아 나 이거보다 더 싸게 내려야지 네,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놔. 그러면 경매는 그걸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호가, 네. 금매 호가를 보고 그거보다 더 그쵸, 그쵸. 낙찰을 밑으로 네.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매로는 네. 경쟁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 부동산 유튜브 지금 뭐 트래픽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근데 경매는 이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매수자끼리 네. 경쟁. 네. 그래서 경쟁을 안 할수록 수익이 큰데, 지금 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경매. 그럼 실질적으로 뭐 입찰을 요즘에 해보면은 네. 경쟁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가요?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보면은 네. 그 아주 많이 떨어진 거는 네. 50명씩 들어와요. 아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 그 저희 수강생이 입찰하신 게 한 네. 4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네. 어쩌다 유찰이 두 번 된 거야. 아무 이상 없는 거야. 그러니까 49%가 네, 절반, 절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몇 명이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뭐 5억짜리가 네. 단독 낙찰 받기도 하고 그래요. 70%대의 낙찰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 없는 아파트가 50%대의 네. 낙찰이 되진 않아요. 근데 50%의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아주 싸게 낙찰되는 물건 패턴이. 네. 근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70% 정도대의 낙찰이 되는 사례가 많고 단독 네. 낙찰도 많고 가격대가 4억대 이상 정도 되면은 지금 뭐 경쟁이 많이 없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경매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경매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 보면은 이제 아예 난 뉴스 같은 걸 아예 안 본다. 나 어차피 내 가격을 내가 내는 거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들어가는 거지 뭐 신문에서 뭐 지금 뭐 폭락이 오느니 뭐 급락이 오느니 하락되고 이런 것들을 네. 아예 귀를 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요 네.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을 읽어주는 네. 그 임장 리포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고요. 객관적인 걸만 봐요. 근데 네. 이 부동산 기사라고 하는 거 그 귀를 닫는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아마도 이제 그 기사 자체가 부정적인 네. 어떤 게 많고 이 기사는 팩트 세 개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네. 사람들의 관심이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 얼마짜리가 얼마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일 높은 거 쓰고 뭐 얼마로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낮은 건데 정상 거래가 아닌 거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쓰기도 하고 네네. 또 안 맞아. 네. 안 맞아요. 그치, 안 맞죠. 예, 제가 과거 뉴스를 계속 봤거든요. 안 맞죠. 과거 뉴스 보면은 네. 뭐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막 폭등장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한 분이 고덕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되신 거 네. 지금 글 하시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당첨이 됐을 때 그때 고덕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거 입주할 때 되면 서울 아파트 폭락한다는 기사가 많아서 이분이 그 청약을 포기하셨어요. 그러고선 계속 돈을 피해 다니셨는데 네. 그걸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사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쓰고 사람들의 관심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기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쵸. 담당하는 네. 게 그거라서 네. 그거를 써요. 그래서
그 기사를 너무 전 참고는 해요. 그리고 팩트도 체크합니다. 네. 떨어졌다는데 진짜야? 그래 가서 보면 네. 호가가 없어 그런 게.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그 특수 관계인끼리 거래했거나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8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갔을 때 4억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거는, 아, 이거는 좀 그 미끼를 쓰려고 이렇게 기사를 썼구나. 8억짜리 아파트가, 뭐 검단 아파트가 8억짜리가 4억에 거래돼서 네. 시세가 반으로 폭락했다라고 네. 했으면 내가 4억에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갔을 때 그쵸. 4억짜리가 뭐 여러 개가 거래가 됐다든지 그쵸. 아니면 4억짜리 호가가 지금도 거래될 그쵸. 수 있는 게 네. 있어야 되는데 그쵸. 가보면 없대 그런 거. 그러면 이게 네. 뭐 좀 그거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그쵸.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 그러면 조심스럽게 한번 뭐 전망을 해보자면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아직은 뭐, 뭐 멈출 기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경매를 하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아니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입찰자가 안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 그게 그 네.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이 뭐 금방 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입주가 많은 데는 그게 네. 다 끝나야지 네. 시장이 정리가 될 텐데 네. 금리가 지금 네. 이제 제로 금리다가 올라서 그렇지 네. 사실상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5% 이 정도는 그렇게 높은 겁니다. 저희 8%대에도 다 투자를 예전에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워낙 그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올라서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걸 거예요. 그 시장을 좀 더 보고 바닥이 다져지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네. 아 지금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투자는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발라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지금이 무릎이냐 네. 네. 허리냐. 네. 발목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끝도 없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이 떨어지진 않아요. 저희가 98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그 네. 깊이와 네. 2008년도에 하락했을 때 그 깊이 그다음에 지금 하락했을 때 네.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거의 이제 뭐 얼마나 더 떨어질지 단지에 따라서는 아, 이거보다 더 떨어지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바닥이 다져지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다주택자가 투자를 못하는 지금이 더 경쟁이 없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수도권은 규제가 아직 안 그쵸, 풀렸죠. 네. 그리고 규제는 안 풀렸는데 지금 바닥을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쵸. 굉장히 그 저가에 낙찰을 받고 이건 경매에 국한된 얘기예요. 네네. 무주택자는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네네. 무주택자는 지금 경매를 낙찰받으면 네. 다주택자는 입찰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그냥 내가 쓰는 금액이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더 시장이 다져지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 하고 하시는 네. 분은 자기가 과거에 좀 시장을 읽었었는지 자신의 능력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여태 부동산 시장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더 떨어지는 거 보고 하겠다 네. 그런 거면은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바쁘거든요. 저는 이제 시세 체크하고 하는 그쵸. 그 무리에 많이 껴있고 네. 그런 뉴스도 많이 체크하는 편이고 네.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많이 보는데도 이걸 100% 따라하기가 그쵸. 쉽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이 그 자기 생업을 네. 막 다니면서 직장을 네. 다니면서 이거를 막 시세를 체크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자기 능력치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승장에서 상승의 기운을 느끼고 그쵸, 그쵸. 투자했던 네, 사람 맞아요. 네. 하락이 오기 전에 매도하고 빠져나가셨던 이런 분들은 그쵸. 그게 맞는 투자예요. 근데 내가 여태 그런 그런 퍼포먼스를 네.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네. 좀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플랜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봐라. 네. 그렇게까지는 네. 아닌데 네. 이제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 혹시나가 역시나도. 아니면 내가 여태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그렇죠. 같이 보일 리가 없죠. 예.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 아니면 보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네. 볼 수 있는 여력도 돼야 돼요. 시간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사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경매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로 자기가 잘 아는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아파트를 네. 관심 물건에다 넣어놓고 네. 얼마에 낙찰되는지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 경매 사이트 하나를 가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가입을 해서 관심 물건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얼마에 낙찰되는지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싸게 낙찰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그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 수강생 분 한 분이 네. 이제 임대주택에 사시다가 네. 집을 마련하시고 경매로 네. 네. 집이 너무 괴로워서 네. 나오신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조건에 맞는 물건을 계속 찾았는데 네. 자기가 관심 물건에 놓는 게 어떤 거는 너무 싸게 낙찰되고 어떤 거는 또 비싸게 낙찰돼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낙찰 받으셔서 곧 이사하시죠.